제가 고진대근이 얻어지니 질문을 해 주다 사이마시다. 점심을 식사를 한 다음에 몇 명 자매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시간이 닿っても 이해사れない 悲しみ がある場合, それをどのように 극복していったら いいでしょうか? という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나시미의 종류는 一人一人 違うと思います. 이 슬픔의 종류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모 공통되는 것은 뭔가 대세스나 모노 하지만 공통된 것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시미는 뭔가를 소실하는 것에 의해 와이드그룹 감정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상실한 데서 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それをなんとか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クリスチャンは考えがちなんです.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ぜなら聖書の中に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と書いてあるから. 왜냐하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私には悲しみがあるという場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슬픔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신에대해して不信仰なんだろうかと考えるのです. 나는 참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もちろんそういう場合もあり得ると思います.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しかし悲しみは必ずしも信仰とは関係がありません. 하지만 슬픔은요 반드시 믿음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닫다가 문 틈에 제 손이 끼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겠죠? 제가 이 손이 껴가지고 아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것과 제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もし指を挟んでるのに平気な人がいたら、それは信仰が立派だからではなく神経が麻痺する病気にかかってるからだと思います. 만약에 손가락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경이 마비되는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妻が召されたというのは一心同体の半分が引きちぎら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것은 일심동체였던 한 몸이 반으로 찢겨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残った半分が悲鳴を上げいたも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 찢겨지면서 남은 반쪽이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たとえ天国で再会できると確信していてもやはり痛みが残るんです.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더라도 아픔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従って悲しみを必要以上に信仰の問題としない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필요 이상으로 믿음의 문제로 다루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番目に悲しみは主ご自身を深く知る機会となるのです. 또한 이런 슬픔은요 두 번째로 이 주님을 깊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妻がなくなっても現実の生活というのは毎日続いていきます. 아내가 먼저 떠났지만 이 일상생활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私は牧会し伝道しラジオの働きをし大学で授業をしそして家庭の中で様々な家事をしていました.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가사를 했습니다. 実は月曜日の夜は私が晩ご飯を作る当番なんです. 월요일날 저녁은 제가 저녁밥을 만드는 당번이었습니다. ある時私がスパゲティを作って子供たちに出して見ましたところ彼らは顔をしかめたんですね.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한 입 먹더니 전부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少しぐらいまずくても食べろ. 그래서 제가 좀 맛이 없더라도 참고 먹어라. でもお父さんこれは塩の入れすぎだよ辛くて食べれない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짜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짜서 못 먹겠어요, 아빠. 소고데와타시가 제가 한 입 먹어봤습니다. 아지가 시나요? 아무 맛이 안 났습니다. 난또 와타시와 미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미각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막 오카시한 것도가 次々 또 자신의 몸에 起こってきました. 제 몸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ある時 성경을 읽다가 문자가 見えないのです.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쇄されている 하도의 문자가 ないのです. 이 문자가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폈는데 문자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 글자들이요. 그리고 다 헤나 것이 났다と思いました. 저는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私の 体가 知らない 間に おかしくなってる. 내가 내 제 몸이요. 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は私の心が壊れて壊れ出したからだと考えたのです. 아, 이것은 내 마음이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それで私は心療内科の病院に行っ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진료 내과라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병의 사람들이 치료시니 그 병원입니다. 거기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취아이스트니와 우울병의 사람들이 たくさんいました. 대합실에 갔더니 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가득 차 계셨습니다. 뭐 크라이 무도란데스.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座ってますと隣の人がトントンと肩を叩くんです.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탁탁 치더라고요. 후토미르도 소리와 중학교 시절의 유진입니다. 그 이렇게 문득 봤더니 그 저를 친 사람은 중학교 시절의 동창이었습니다. 그가 있다는데, 다카하라, 오마에모카.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다카하라, 너도 그래? 막 후카이미 돼 있다잖아요,と思います. 물론 그 친구는 그냥 너도 그럴 수 있니라고 아주 편하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しかしその当時の私はキリスト伝道者でも悲しみの問題をキリストではなく薬に治してもらうというのは敗北だという考えがあったんです.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 전도인이 이 전도자가 이 슬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을 못하고 사람의 의술이나 이 의약품에 의지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私が謙遜な人であるなら、ああそうだよ、私には弱さがあるからね、というふうに答えたと思います。 제가 만약에 겸손했다면, 아 그래,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体の病気でお医者さんに診てもらうのが恥でないように、心の病気でお医者さんに診てもらうのは恥じゃないんだよと言えたと思います。 이 몸이 아플 때 의사의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듯이 마음이 아플 때에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잘못된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평안을 말하면서 그 사람 자체가 자기의 평안 때문에 의사를 의지한다는 것은 신앙은 신앙인으로서 패배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私はたまらなくなって病院を飛び出して思いっきり走ったんです. 그때 참을 수 없어서 그 병원을 박차 나와서 막 뛰어갔습니다. 뭐 1시간과 2시간과 소 마치지요 사마였다는데. 1시간 2시간 뛰고 걷고 뛰고 하면서 그 동네를 헤맸습니다. 소시테 브랑코에 수왔대 이끼오 도토노에다가 슈니 놀이마시다. 어린이 놀이터에 앉아서 그네 앉아서 숨을 가다듬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슈요 카나시데스. 주님 슬픕니다. 아노히토가 고이시데스. 그 제 아내가 그립습니다. 이마스가 아이다이네스. 지금 바로 만나고 싶습니다. 도시테모 아노히토가 고이시데스. 어떻게든 그 아내를 만나고 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사비시쿠테 시카다가 아리마사.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때 슈가 와타시니 히라메키 와다이테 쿠다사타데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메사레타노가 카노조데와나쿠 와타시다타라 도나테다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나에게 온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너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私は今頃天国で主に満たされてるでしょう. 저는 그 순간에 이제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참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しかし彼女は今頃やもめとして 今私が苦しんでいるこの苦しみを彼女自身が背負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 하지만 제 아내는 과부로서 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을 그대로 겪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彼女가 메사레테 와타시가 이카사레테루 카라 코소 카노조와 이마 텐고쿠데 미타사레테룬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내는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は今苦しくてたまらないけれども、その苦しみを彼女に背負わせたいか? 정말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다카라 너의 그 괴로움을 아내에게 주고 싶은가? 私はそうはしたくありませんと言いました. 저는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自分が天で満たされて彼女がこの世で苦しむのと 彼女が天で満たされて自分がこの世で苦しむのでしたらどちらを選びますかと聞かれたような気がしたんです. 네, 제가 하늘에서 만족하고 아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과 아내가 하늘에서 만족하고 제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어느 것을 택하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その時私の苦しみは彼女の身代わりになれてるのではないかとひらめいたんです.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아내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突如として 전투 의욕이 와 있습니다. 갑자기 전투 의욕이 불끈 솟았습니다. 오아사레타 가나시미가 세오이가이노 아루 가나시미니 체인지시탄데스. 억지로 짊어졌던 이 슬픔이 굉장히 보람 있는 슬픔으로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そして主がどんな思いで十字架にかかられ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新しい考察を与えられたのです.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심정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고찰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私はそれまで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けられた救い主であると思っていました. 그 전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타자에 의해서 달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しかしそうではなく主は十字架にかかりに行った救い主だったのです.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로 스스로 가신 분이셨습니다. 人に無理やり十字架にかけら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自らが十字架にかかりに行かれたのです.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愛する者のために主自らが主導権を取って十字架に向かっていかれました.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十字架に 가까는 것은 진짜 가이노 아르코도다と思って 가까뜨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확신하고 달리셨던 것입니다. 私は非常に癒されていたのです. 그런 주님 안에서 묵상을 하며 저는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3つ目のことは悲しみは 무리니 극복しなくても 良いということです. 세 번째로 슬픔은 무리하게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妻を 낳고 しばらく してから 지방의 교회의 姉妹から 手紙を いただきました. 이 아내가 떠나간 뒤 얼마 정도 지나서 먼 지방에 있는 어떤 모임의 자매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この方は7年前にご主人を失ったのです. 이 자매님은 7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ご主人もクリスチャンでした. 그 남편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ところが自殺だったのです. 사실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なのに自殺で死ぬということは これは恥ずかしいことだと彼女自身は思っています. 그리스도인인데 자살을 하다니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야라고 그 자매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それで本当の死の理由を自分の子供にも誰にも言わずに7年間抱えてきたんです.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모두에게 감추고 자녀들에게까지 감추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속앓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以前の高原家は力強くて元気で明るくてタフでしたね. 참 예전에 다카하라 형제님은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매우 터프한 분이셨습니다. 뭐そういう人には私は自分の本当のことを打ち明ける気になれなかったんです.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본심, 나의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しかし今のあなたは相談相手になりうるのです. 그러나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형제를 보면은 나의 상담역으로 상담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私はこの姉妹にとってゴミ箱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저는 이 자매님에게 있어서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っぱいのゴミを全部ドサッと乗せてくるんです.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쓰레기 같은 그런 걱정거리를 저한테 와 부어대십니다. 私はそのゴミを主にお渡しすることにします. 전 그걸 다 받으면 주님께 또 건네드립니다. 私の中の悲しみの世界は私が今まで届かなかった方々に通ずるための通路です.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은 지금까지 제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극복してもう感じなくなるということが必ずしもい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극복해서 그 슬픔을 전혀 안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そして何よりもこの悲しみこそは私を主の再臨に 心を 向けさせる 強力な 動機となりました. 또한 이 슬픔은 저를 주님의 재림을 향해 전력을 다하도록 주님을 집중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시록の中に 주와 目の涙をすっかり拭い取ってくださ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ね. 목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あれは原文では主は一つ一つの涙をすっかり拭い取ってくださるです. 원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한 그 눈물 하나하나를 깨끗이 다 씻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この地上で受けた私たちの様々な悲しみについて主は一つ一つを丁寧に拭ってくださるのです. 저희가 이 땅에서 받은 슬픔 하나하나, 모든 슬픔 하나하나를 주님은 깨끗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 딸은 매일 저한테 질문 공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엄마를 데려가신 거예요? どうしてあんないい人を先に天国に連れて行かなきゃならないの? 왜 그렇게 좋은 분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私はお父さんのことも好きよ. 나는 아빠도 너무 좋아해요. でも私にはお母さんが必要なの.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엄마가 너무 필요한 때예요. どうしてお母さんを連れて行ったの? 왜 엄마를 데려가셨을까요? 私はこの質問される時に答えようがないのです.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私もわからないからです.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しかし今はこう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これは私が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答えではない. 이거는 제가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답이 아닌 것입니다. これは神様が答えてくださる問題です.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今はわかりません. 지금은 모릅니다. しかし神様は5年後10年後30年後. 하지만 하나님은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 ご覧私の導いた人生は間違いなかっただろうという結末に持っていってくださると信じています. 보아라, 내가 인도한 너의 인생은 전혀 틀림이었고 최선이 아니었니? 라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神様は言葉で答えをくださるのではなく事実で答えをくださるのです.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서 그 사실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太陽が西の空に向かって沈んでいきます. 태양이 서쪽 하늘로 이제 저물어 갑니다. 太陽に 미련이 あるといつまでも沈んでいた方向を見つめていたくなります. 정말 태양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해가 진 그쪽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고 싶을 것입니다. しかし沈んでいた方向を見ていても太陽は現れません. 하지만 이 저물어 간 곳을 앞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実は人間的に見つめていたいと思っている方向の逆の方向から太陽は昇ってくるのです.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방향에 사실은 반대 방향에서 태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人間は失ったものをいつまでもこだわって過去を見よう見ようとします.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과거를 자꾸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しかし本当の解決は人間が見たいと思っている正反対の方向前に向かっていくことなのです.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해결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을 보는 것으로 전진을 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타이와 우치데와나쿠 소토가니 아리마스. 답은 저희 안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우시로데와나쿠 마에니 아리마스.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지조데와나쿠 텐고군이 아리마스. 지상에 없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소노 텐카라 슈가 고쿠다테쿠라르토기니 스베테노 부카카이다타 진세노 부타이 우라오 세츠메이시테 쿠다사르노데스. 그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실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불가사의했던 그 인생의 뒷배경을 모두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さて今日の午前中の学びでは映画とキリストの裁きの座について学びました.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오전 중에 영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しかし一番肝心な報いについては語る時間がなかった。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봤고요. 가장 중요한 이 상급에 대해서 나누질 않았습니다. そこで今日の残りの時間、主がくださる報いについて考えたいと思います。 이 남은 시간에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実は聖書は 그리스도の裁きの座で 審査に残った者たちに対して 5種類の 冠を 用意していると 書いてあるのです。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자들에게 다섯 가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その5つの冠を調べることで神様は何を評価してくださる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이 다섯 가지의 면류관을 살펴보므로 주님이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まず第一番目の冠は朽ちない冠です。 첫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第一コリントの9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마다 토기をする者はあらゆることについて自制します。 彼らは朽ちる冠を受けるためにそうするのですが、 私たちは朽ちない冠を受けるためにそうするのです。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この朽ちない冠というのは肉の性質を十字架につけられたものとして制御し、キリストに倣って生きたことに対する報いです。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산 사람들이 받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아라유ることについて自制しと書いてありますね。 모든 부분에 절제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これは誰かに対する働きかけではなくて、自我の取り扱いを受け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이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에 대한 다루심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主は働きだけではなく、キリストに似る生き方に報いてくださるんです。 주님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という人の本の中にこん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した。 C.S. 루이스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人の人が一つの建物の中に住んでいます。 아, 100명의 사람이 한 건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50人の人はそこをホテルだと思って住んでいます。 그중에 50명은 여기가 호텔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残りの50人はここを刑務所だと思って住んでるんです。 나머지 50명은 여기를 형무소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ここをホテルだと思って住んでる人はもういつも不満があるんですね。 여기를 호텔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많습니다. ここホテルのくせになんて気の利かない連中が多いんだ。 여기는 호텔인데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지? 서비스 悪すぎるだろ。 서비스가 너무 나쁘네. なんて居心地が悪いんだ。 이렇게 참 생활하기 힘들어. このようホテルだと思って住んでるクリスチャンは不満を持ちます。 이 세상을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을 많이 말할 것입니다. 시오こんなに祈ってるのになんで問題ばっかりやるんでしょう。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문제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서비스 悪いんじゃないですか? 주님 서비스 너무 나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호텔이 아닙니다. 자매님, 여기는 호텔이 아닙니다. 刑務所なんです。 이곳은 형무소입니다. この世を刑務所と思ってる人はあんまり不満がないんです。 이 세상을 형무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불만이 없습니다. 다시가니 이해나고도 힘들고도 말하게되도 데모 刑務所だから 仕方がないか。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 그래도 형무소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刑務所の割には時々いいことあるよね。 형무소인데 가끔 좋은 일도 있네. 刑務所なのに 心を喜ばせてくれることあるよね。 형무소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기쁠 때가 있네. 이치고의 사시레도 왔다시. 딸기도 오늘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만 나왔나요? 웃기려다게. 아, 웃기려다게. 아, 죄송합니다. この刑務所というのは
어떤 곳일까? 형무소라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囚人たちを 트레이닝して 일반 사회에 복귀させる ための 교육 기관なんです. 형무소는요, 사실은 이 죄인들, 죄수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일반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기관인 것입니다. そこはサービスを受ける安楽な場所ではなく 訓練されるべき 道場なのです. 거기는요, 이 서비스를 받을 만한 이렇게 안락한 장소가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도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뇌와 호텔ではなく 刑務所で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호텔이 아니라 형무소입니다. 그리스도に似るという目的を達成するための訓練機関です.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주님을 닮는 거에 대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훈련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時々不愉快なこともある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종종 유쾌하지 못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訓練から逃げないでキリストに似ていく生涯を歩んでいく人には必ず報いが待っています. 하지만 그런 훈련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それが朽ちない冠なの. 그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인 것입니다. 第2番目の冠は喜びの冠です. 또한 두 번째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第1テサロニケ2章。テサロニカ 전서 2장입니다. 2章の19節です. 2장 19절입니다. 私たちの主イエスが再び来られる時 見前で私たちの望み、喜び、誇りの冠となるのは誰でしょう？あなた方ではありませんか？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ここに望みの冠、喜びの冠、誇りの冠という意味で、この冠が紹介されています。 여기에 면류관은 수식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붙죠.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この喜びの冠というのは地上の生涯において未信者の魂をキリストの玉に獲得したことへの報いなのです。 이 기쁨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을 주님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영혼으로 획득하게끔 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개교の時 미치비카레타 교다이시마이와 미치비이타 히토니토테 간물이となります. 참으로 휴거를 당할 때 저희들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 저희가 인도했던 이 성도들은 저희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기쁨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 경치가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 캠프장 주변에 경치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しかし私は世界で一番美しい光景は自然界ではな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 하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자연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私が見た一番美しい光景、景色とはこれです.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경치, 이 광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瞬間です. 예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입니다. ついこの間まで神なんかいらない、キリストなんかいらないと言っていた人が目の前でひざまずいてる。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랬던 사람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主よ私のような罪人を許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信じますというふうに泣いている。 그리고 예수 아 하나 주여 나처럼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私はそれ見た時に一体誰がこの人を変えた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 과연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神様の見てを肉眼で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저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しかし神様の見ての働きである未信者の反応は肉眼で見れるんです.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작용으로 말미암은 반응, 그 이 구도자들이 변하는 불신자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元気のない 크리스천은
救われていく人を見るだけでも大きな励ましを受けます。참으로힘이없고기력이빠져있던그리스도인들은구원받는사람을보는것만으로도엄청난힘을얻게됩니다。伝道はクリスチャンに大きな喜びを与えるんですね。전도는그리스도인들에게엄청난기쁨을주는것입니다。もちろん苦しみもありますが、でも苦しみが多いほど喜びが大きいのです。물론말씀을전하다보면고난도많이있습니다。하지만고난이많은만큼기쁨도더큰것입니다。今から5年前の3月11日、日本で東日本大震災がありました。지금으로부터5년전3월21日。3月11日。지금부터5년전3월11일일본동북부지방에서커다란지진이있었습니다마그니튜드9です마그니튜드진도9라고할까요그규모가리터규모로9였습니다일본列島が2メートル40センチずれたんです일본열도전체가2메터40センチ옆으로이동을했습니다特に福島県というところは地震と津波だけではなく原発事故が起きたんです。또한이福島현에서는地震과津波뿐만아니라원자력발전소의사고도있었습니다。この原子力発電所から20キロほど行ったところに川内村という村があるんです。이원자력발전소로부터한20キロ떨어진곳에川内村라는시골동네가있었습니다。そこに4人の集会の兄弟姉妹が住んでいました。거기모임이있었는데4명형제자매님들이모이고있었습니다。皆さん80歳以上です。그네분의그리스도인들은전부80세이상이셨습니다。そこに94歳のおじいさんの兄弟と89歳のおばあさんの姉妹の夫婦がいました。거기94세되시는부친님과89되신모친님이부부가계셨습니다그들은태극관에避난所생활을してたんです그들은대피를해서체육관에서며칠동안지냈습니다ブルーシートを敷いていました바닥에보면은요이렇게テレビ많이나오시지파란이천비닐천이깔려있고요そして段ボールで仕切りを作ってるんです그이박스로서로이렇게간격을쳤습니다뭐프라이버시뭐나니말이마세요거기서생활하면은개인적인프라이버시라든가이런게전혀없습니다여다시서로하나씩기다더니타마라나났다는거예요그얘기를듣고참안쓰러워졌습니다그래서すぐに車に救援物資を積んで大阪から福島まで行ったんです그래서저희들은바로봉고차에다가짐을싣고구원물자를싣고오사카에서후쿠시마까지차로운전해서바로달려갔습니다そして体育館に入ったなら入った時に94歳のおじいさんがいるんです体育館に到着하자그94세94시되신부친님이그자리에계셨습니다兄弟大変でしたねと言いました부친님너무힘드셨죠ところが彼は自分の生涯の中で最も喜びに満ちた12日間だと言うんです그곳에12일동안머무르셨는데그부친님이말씀하시기를아니야아니야난내평생에서가장행복하고즐거웠던12일이었어라고말하는것입니다대체뭐가있었는지도대체무슨일이일어났을까요실은그들은村の中で50년近く伝道してたんです그부부는노부부는이마을에서50년넘게계속전도를했습니다ところが一人も救われません。한명도구원받지못했습니다。毎週毎週一件一件トラクト入れてるんですが、誰も集会に来ない。매주매주한집마다계속가서이전도지를꽂았습니다。그러나한명도모임에나오는사람이없었습니다。本当に山奥の村なんですね。정말정말깊은산속의마을이었기때문입니다。実はその村の人たちと話すときに私は何を話してるかわからないです。그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方言が強すぎて何喋ってるかわかんない。방언이 너무 세서 사투리가 너무 세 가지고 뭔 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頼むから英語でやってくださいと言いそうになります。부탁이니까 영어로 해줄래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この兄弟姉妹たちは村の宗教行事に一切参加しません。또한이노부부형제님은마을에서펼쳐지는어떠한이종교행사에는일절참석하지않았습니다。そこで彼らもクリスチャンの招きに一切応じなかったんです。그래서그마을사람들도이그리스도인부부의초청에전혀응하지않았습니다。ところが地震と津波で村がめちゃくちゃになったときに。
하지만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무라비도가 그 두 사람의 곳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두 사람한테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타이쿠칸의 비난소의 곳으로 아사카라 밤마데 뭐 다크산의 사람들이가 그 두 사람을 향해 성서의 이야기를 해 주래요라는 이 체육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뭐 매일매일 12일간 그들이 희난조から 내려오기 매일매일 성경 이야기를 해 주래도 기계에 왔습니다. 이 12일 동안 그분들이 이제 이 체육관에서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성경을 들려주세요라고 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実は 彼らは 재림의 전조의 話を 繰り返ししていたからです. 왜냐면 이 노 부부는 재림의 전조에 대해서 자주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노 오와리になると 天変地異になる. 천변 아 천지 천지 변이 천변이 천 한 분만 해주세요. 아 천재지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천재 이 말세가 되면 재림이 가까워지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호보니 기근도 지진이 오고 여러 곳에 이 지진과 기근이 온다. 이호의 땅은 우미도 나미도 우미가 도요메쿠 때문에 불안이 오지. 이방의 열방들은 이 파도가 치고 큰 물결이 일어나므로 두려움에 떤다. 아, 아노스타리가言ってた通りだと言い出したの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말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네. 노도카나 후쿠시마노 무라니 데다라시. 요노 오와리なんてことは全く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す.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카시 지산이 지진이 오고다 때문에 그들이가 이때로 요노 오와리가 近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ようになったのです.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아, 그 사람들이 말하던 이 말세,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쓰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 두 분도 이 묘비를 세워놨습니다. 普通日本のお墓というのは石を積み上げてるんですよね。こう四角い感じですね。 일본의 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돌을 몇 겹 쌓아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올립니다. ところが彼らのお墓というのは大きな縦の縦型の黒板のように巨大なこの大きなこの板のお墓なのです。 이게 몇 개의 이런 돌을 짜 맞춰서 올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세웠던 것은 그냥 통 돌로 큰 칠판 같은 칠판같이 큰 돌로 되어 있는 묘비였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아주 또 그 높이가 높습니다. 그 보기에는 균형이 안 좋아요.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1 테살로니케노 4장 16절 17절가 적혀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구지 씁니다 ところですね. 어제 펴본 곳인데요. 그리스도의 계교의 ことです. 그리스도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와 고레도 미츠카이도 미츠카이노 카시라도 카미노 라파로 히비기노 우치니 고지신 덴카라 쿠다테 쿠라레마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16절 17절 일본어로 して 18行의 その 미言葉を 破壊しに 放ってやったのです. 17절에도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일본어로 쓰게 되면은 18줄이 됩니다. 18줄이 되는 그 문장을 커다란 그 묘비에다가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웠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묘가 아니잖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도코르가 오키다 지진이 오고때 그러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호톤도노 하카이시와 전부 타오르테 시마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묘비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밸런스를 하는 학가だけ가 돈! 또 다 들어. 그 균형이 좀 묘한 그 묘비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1만 사기니 타오르나게레바 나라나이 하즈노 모노가 안테시타 마마 다테르노데스. 가장 먼저 넘어질 것처럼 보였던 그 묘비가 하나만 남아서 멀쩡하게 있고 나머진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진도 되기마시타.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거는 맹신부가의 무라미도니도테 히조니 오키나 임팩토가 갔다로데. 굉장히 미신에 젖어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彼らは 12日間 避難所にいて それから息子さんに引き取られてきました 12일동안 이 체육관 대피소에 있었고 이제 아들이 모시고 그 피난소에서 나왔습니다. しかし あの避難所に帰りたい帰りたいというのです 그 편안한 곳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다시 그 대피소로 돌아가면 안되겠냐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魂をキリストに導く喜びを知ってしまったからです 왜냐면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가시스를 혼돈의 요로가비와 짓와 텐이 아리마스.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와 텐데 요로코비노 간물이요 사주게 되다사로 가나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저희들에게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第三番目は命の冠です。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의 대감이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의 12절.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련에 다해를 人は 幸いです。 다해누이테 요시도 미토메라레타 히토와 카미오 아이스루 모노니 약속사레타 이노치노 감물이요 우겨루가나데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감이요 아이스루가 유에니 시련이 타에누이다 히토와 이노치노 감물이요 사주게데이다다코도가 되겠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견뎌낸 사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もう一回この命の冠が出てきますね。 생명의 면류관은 이곳 말고도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목시록은 2쇼.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2장 10절입니다. 2쇼 10절. 2장 10절. あなたが受けようとしている苦しみを恐れてはいけない。見よ、悪魔はあなた方を試すために、あなた方のうちのある人たちを牢に投げ入れようとしている。 あなた方は10日の間苦しみを受け死に至るまで忠実でありなさい。そうすれば私はあなたに命の冠を与えよう。 10절입니다. 2장 10절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신이 이르기까지 충실되하래. 죽도록 충성하라. 소노히토타치니와 이노치노 간물이가 되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준교자타치에노 목이です. 이것은 순교자들을 향한 상급입니다. 준교자의 기세와 슈다케가 목이를 것과 되기마. 순교자에 대한 상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노메니 헌토니 토토이 기세나노데스. 주님 눈앞에 진정 존귀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고노지오데와 고미 아츠카이 사레데루 히토타치데쇼. 이 세상에서는 마치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카치 텐니 오이데와 코노 우에모라쿠 고가나 보석이나노데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가장 고귀한 보석인 것입니다. 4번째는 기노 간물입니다. 네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다이니 디모데노 4쇼. 제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다이니 디모데노 4쇼. 4장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私は 勇敢に 戦い 走るべき 道のりを 走るよえ 信仰を 守りとしました。 今からは義の栄冠が私のために用意されているだけです。
彼女には正しい審判者である主がそれを私に授けてくださるのです。私だけではなく主の現れを慕っている者には誰にでも授けてくださるのです。나는선한싸움을싸우고나의달려갈길을마치고믿음을지켰으니이제후로는나를위하여의의면류관이예비되었으므로주곧의로우신재판장이그날에내게주실것이며내게만아니라주의나타나심을사모하는모든자에게도니라これは主の真理を忠実に管理した人주님의진리를충성되게관리해온사람들에게주어집니다신고의싸움을유감히싸워내다人믿음의선한싸움을끝까지용감하게달려간사람입니다走るべき道のりを走り終えた者への報いです。달려가야만할길을다달려간사람에게주어지는상급입니다。この冠は主の現れをしたい、それに目を向けて生きた証拠です。이것은참으로주님의나타남을사모하며거기를주목하며살아온사람들에게주어지는상급인것입니다。ところで第二テモテはパウロの遺言状です。이아시다시피디모데후서는바울의유언장과같은편지입니다。6節には私は今や注ぎの備え物となりますと書いてあるからです。6절에보면전제와같이내가벌써부어지고라고쓰여져있습니다。내가떠날시각이가까웠도다。彼は殉教を覚悟していました。이 바울은순교를각오하고있었습니다。そこで彼は私は走り終えたと言ったんですね。거기서나는다달려갈길을다마쳤다라고말하고있는것입니다。しかしもし殉教がなければ彼にはまだまだやりたいと思っている計画があったはずです。순교를하지않는다면바울은하고싶은계획들이더많이있었을것입니다。しかし主のために立てていた計画はこの殉教のために中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하지만주님을위해서세웠던그많은계획을이순교를위해서중단해야만했습니다。しかしその場合その立てていた計画も含めて主は評価してくださるのです。하지만그렇게됐을때주님은이미세웠던하지못하지만세웠던그계획까지도함께평가를해주시는것입니다。なぜなら聖書にこう書いてあるんです。왜냐면성경에이렇게쓰여져있습니다。第一コリントの4章です。고린도전서4장을한번보시겠습니까？第一コリントの4章の5節。4장5절입니다。ですからあなた方は主が来られるまでは何についても先走った裁きをしてはいけません。主は闇の中に隠れたことも明るみに出し、心の中の計りごとも明らかにされます。その時神から各人に対する称賛が届くのです。4장5절입니다。고린도전서。그러므로때가이르기전곧주께서오시기까지아무것도판단하지말라。그가어둠에감추인것들을드러내고마음의뜻마음의계획을나타내시리니그때각사람으로하나님으로각사람에게하나님으로부터칭찬이있으리라主がお越しになった時には心の中の計画が明らかにさ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여기보시면은주님이오셨을때는이마음의뜻마음의계획이밖으로다드러나서볼수있게된다는것입니다。でその時に主は心の中の計画を明らかにしてお前はこんなことを計画していたのかと言って称賛してくださると書いてあるのです。마음의뜻을나타내주십니다。마음의뜻을드러나게하십니다。마음의그계획까지다드러내셔서네가이런계획을세웠었구나정말잘하였다라고칭찬해주신다는것입니다。ある人は選挙に行こうと準備している最中に警挙があって結局行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します。만약에선교를나가려고막준비를하는데휴거가왔습니다。휴거가되었습니다。그래서하늘로올라갔는데그래서선교를결국은못나가게됐습니다。그런사람이있을수있겠죠。その時に主はお前グズグズしてるから間に合わないんだよ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らないんです。주님이왜이렇게꾸물거렸어그러니까못갔지라고말씀하시는분이아닙니다。迷わずにさっさと行ってたら行けたのに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내가오기전에빨리갔었으면은선교할수있었잖아라고결코말하지않습니다。心の中の計りごと計画を明らかにして称賛す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참으로마음속에있는뜻을다나타내게하셔서칭찬해주신다는것입니다。景況のために実際には実行できなかったけれども主のために立てていた計画は主はそれが実現実行を移されたかのように評価してくださるのです。주거때문에세워나왔던계획을다실행할수없었습니다。하지만주님은마치그계획을다실행한것처럼다행한것처럼평가하시고칭찬해주신다는것입니다。景況を待ち望む信仰はこれです。휴거를
정말 기다리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今日お越しになるような気持ちで生きること. 오늘 오실 것 같은 마음,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동시에 100년 후의 세계를 생각해 계획하는 것. 또한 동시에 100년 뒤의 세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오신다고만 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나 대학 안 가도 돼. 취직도 안 해. 아무것도 생각 안 할 거야. 소ではないんです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今日お越しになるという気持ちで同時に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되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되なければ大きなプロジェクト仕事をすることできません.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다란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志はある志を評価してくださるので 주님은 그러한 의지, 주님의 가운데 그 뜻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5番目の冠です. 이제 다섯 번째 면류관을 보겠습니다. 第1ペテロの5章です.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節から4節です.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そこで私はあなた方のうちの長老たちに同じく長老の一人キリストの苦難の証人 またやがて現れる栄光に預かるものとしてお勧めします.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あなた方のうちにいる神の羊の群れを牧師なさい強制されてするのではなく神に従って自分から進んでそれをなし卑しい利得を求める心からではなく心を込めてそれをしなさ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4절. そうすれば大牧者が現れる時にあなた方はしもぶことのない栄光の冠を受けるのです.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재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この栄光の冠というのは献身的に 복회したものへの報いです.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은 헌신적으로 목회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神の群れを養い복회したものへの報いです.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목회를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この牧会の働きというのは本当に大変です. 목회라는 이 사역은 참으로 소중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姉妹から相談を受けるときに その半分以上は否定的な内容が多いんです. 저희가 형제 자매님으로부터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 와서 상담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나누면 내용의 한 50%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뭐 죄인이 오치다 という 문제야. 죄에 빠졌다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신고가 요약되시마다 という 문제야. 믿음이 약해졌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혹에 맡겨 심었다 という 문제ですね. 유혹에 또 넘어갔다는 그렇게 상담을 해온 분도 계시고요. 実は 人間というのは いろんな人の弱い話をずっと聞き続けていると影響を受けます. 사실은요,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의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あんなに元気そうに見える人にもこんな弱さ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誘惑になるんですね. 저렇게 건강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다니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종의 유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자신 자신의 약점을 나도 시간이 ない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そのように受け取ってしまう誘惑があります. 자기 연약을 갖다가 뭐 나도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받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しかし心を砕いてその話を聞きながら同時に解決に向かって寄り添っていくという働きは本当に大変です. 하지만 마음을 정말 낮추고 같이 마음을 부숴가면서 정말 낮아지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되게 됩니다. ですからぜひ自分が所属している地域集会の長老たちを支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 때문에 자매님들이 소속해 계시는 그 모임에
장로님들을 격려하시고 잘 지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사메오 히소토 시테루 노와 교단 시마이 다케 데와 아리마센.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목회자가 가장 피로되는 것.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단 시마의 心遣いや 신세가 도레호도 목회자를 励ます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위 하나가 얼마나 목회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를 아이스르토와 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가 대지니시ているものを 대지니することです.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가 대세니시ている무리를 대세니することです.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무리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その働きに 헌신している 목회자를 応援することは 必ず 報われることなんです. 그러한 사역을 힘쓰고 있는 목회자를 응원하는 것은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 일입니다. 나자나라 고가이자로 가라.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서의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41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預言者を 預言者だというので 受け入れる者は 預言者の 受ける報いを受けます。 また 義人を 義人だということで 受け入れる者は 義人の 受ける報いを受けます。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預言者を 預言者だというので 受け入れる者は 預言者の 受ける報いを受けると書いてます。 이것은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대하로나라바 목회자를 목회자로서 受け入れる 者は その 목회자가 受ける 報いを 受けることになるのです. 목회자를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목회자가 받을 상급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전도자로서 受け入れる 者は その 전도자의 受ける 報いを 受けるのです. 이 전도자를 전도자로서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시를 선교시다ということで 受けれるものは その선교시도 受ける 報いを 受けるのです. 선교사를 선교사로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선교사가 받을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私の 弟子だというので この小さい者たちの一人に水一杯でも飲ませるなら 誠にあなた方に告げます. その人は決して報いに漏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このことでわかるのは主は気前が良い方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참으로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마음 씀씀이가 이 씀씀이가 굉장히 큰 분이다. 손이 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난とかして私たちを報いたいと願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에게 상을 주고 싶으셔서 이것저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さて最後に一箇所読ん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시록 계시록 20장 20장입니다. 実はこの冠に基づいて 1000년 왕국에 与えられる 役割が 決まるようです. 이 멸류관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서의 역할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この20章の4節にこう書いています. また私は多くの座を見た。彼らはその上に座った。そして裁きを行う権威が彼らに与えられた。 また私はイエスの証しと神の言葉とのゆえに首をはねられた人たちの魂と獣やその像を拝まずその額当てに獣の刻印を押されなかった人たちを見た。彼らは生き返ってキリストと共に千年の間王となった。 20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4節は千年王国における権威と秩序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 이 사절을 사절은 천년 왕국에서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ここに3種類の人が出てきます。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第一は王の座に座っている者たちです。 첫 번째는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彼らには裁きを行う権威が与えられたと。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この王の座に座っているのは教会です。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 권세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委ねられている裁きの権威はそれぞれの働きに応じたものになるようです。 그렇게 주어진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2種類の人たちが出てきます。 그 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イエスの証と神の言葉との故に首を跳ねられた人たちの魂。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 시대 전반의 순교자들입니다. 이거는 환난 시대 전반의 순교자들입니다. 獣はその像を拝まず、その額や手に獣の刻印を押されなかった人たち。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나 강난 시대 후반의 순교자들. 이거는 환난 시대 후반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와 이기가에 그리스도と共に千年の間王となった。 이러한 순교자들이 살아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千年王国においては 교회와 순교자들이가 큰 역할을 持つようです。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 교회와 순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유대인들이 역할은 非常に大きいのですが、それはもう時間がないので、はしょりたいと思います。 그 외에 또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この主ご自身のお心にぜひかなうもの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